필리핀 건강 전도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감사, 화천 노인 복지관 우승 제조 감사, 김정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반가운 만큼 함성 10초 시작. 와! 옆에 앉으신 분 정말 행운이잖아. 오늘 옆에 앉았으니까 내 옆에 앉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시작. 네. 그것도 이렇게 옆에 앉는 것도 맨날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복이야. 옆에 앉아줘서 제가 복 받았습니다. 시작. 네, 자, 당신도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 많이 웃고 삽시다. 즐거운 척, 즐거운 척, 짝짝. 기쁜 척, 기쁜 척, 짝짝. 행복한 척, 행복한 척, 짝짝. 즐거운 척, 짝. 기쁜 척, 짝. 행복한 척, 짝. 즐거운 척, 기쁜 척, 행복한 척, 짝. 이렇게 사시면 절대 침이 안 망가져요. 시작! 즐거운 척, 즐거운 척, 짝짝. 기쁜 척, 기쁜 척, 짝짝. 행복한 척, 행복한 척, 짝짝. 즐거운 척, 짝. 기쁜 척, 짝. 행복한 척, 짝. 즐거운 척, 기쁜 척, 행복한 척, 짝짝. 즐거운 척, 기쁜 척, 행복한 척. 무조건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장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벨라인 두고 발 구르면서 웃음 시작! 자, 그리고 나서 쭉 올리고 까꿍 한번 봐요. 까꿍. 먼저 까꿍 한 다음에 시작. 까꿍.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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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승부 냈어요. 자, 승부 냈죠. 자, 진 사람은 오늘 거울이 돼야지. 자, 마지막. 자, 제일 잘 들어요. 진 사람은 이렇게 있어. 이긴 사람을 백설공주를 거울에 예쁘게 비치게 예쁘게 해주세요. 그럼 백설공주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자, 거울 준비. 거울 준비. 자, 거울, 거울아, 거울아, 처음부터 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아니? 누가 제일 예쁜지 아니? 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아니? 바로 너야. 한번 자기가 테스트 하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Bye.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열,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엉덩이를 뒤로 빼고.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열, 둘, 셋. 잘하셨어요. 야. 하나, 전래놀이 시작. 앵기 쟁기 묻지 선지 까마 꼭지 넘어가야 돌이켜 도롱. 앵기 쟁기 묻지 선지 까마 꼭지 넘어가야 돌이켜 도롱. 앵기 쟁기 선지 까마 꼭지 넘어가야 돌이켜 도롱. 앵기 쟁기 묻지 선지 까마 꼭지 넘어가야 돌이켜 도롱. 천천히. 앵기 쟁기 묻지 선지 까마 넘어가야 돌이켜 도롱. 앵기쟁기 묻지 선지 까마 꼭지 넘어가야 돌이켜 도롱. 앵기쟁기 묻지 선지 까마 꼭지 넘어가야 돌이켜 도롱. 야, 이거 빼는 거야. 앵기쟁기 묻지 선지 까마 꼭지 넘어가야 돌이켜 도롱. 서치 까마 꼭지 넘어가야 돌이켜 도롱. 그만해, 그만해. 자, 박수,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스트레스 받으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함께 웃음 운동 해보세요. 배에다 힘주고 웃어보세요. 울산
시작. 머리 머리 짜자, 어깨 어깨 짜자, 내배 내배 짜자, 무릎 무릎 짜자, 머리 짜, 어깨 짜, 내배 짜. 머리 어깨 내배 짜. 박수 치고 막 이렇게 웃으시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네, 온몸으로 암세포를 죽이고 일부러 웃기 시작해도 웃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해서 우울증세가 있는 분들도 우울증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면서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만병통치 운동이에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몇 분이나 이렇게 웃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주세요. 가슴 열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끝,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허리 운동까지 한 손만 잡고 시작. 여기까지 해서 다섯 세트씩 큰소 하실 때 여기 마실 때 하시라고. 그 다음에 가위하고 보자기. 자, 시작. 요거를 요렇게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되시는 분들이 많겠죠. 상관입니다. 입도 이렇게 같이 웃음 연습도 하면서 하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운동이 상쾌해지면서 마음문이 열리면서 너무너무 운동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좋게 따라 하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쭉 손바닥을 붙이고 올려서 H자형 스트레칭, 피를 맑게 해주는 청혈 운동 쭉쭉 올리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시원해요. 피가 다른 운동보다 더 빨리 맑아진다고 합니다. 기지개 운동도 하시고 쭉 털면서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기분이 좋아져요. 팔도 돌려주시고 팔 운동 돌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요, 쫙쫙 펴시면서 하시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좌우로 돌리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구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을 쥐고 펴고 하시면서 좌우로 허리 틀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리기. 얼굴 살짝살짝 굽히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지그재그로 반대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깍지 끼시고 위아래로 쭉. 너무너무 시원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쭉쭉쭉쭉.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히히히히히. 왼쪽으로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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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시원합니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틀면서 좌우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다리를 힘차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우아래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밑으로 잠깐 하고요. 자,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무릎 위로 하시면 돼요. 자, 앞뒤 박수 하면서 바로 그냥 서서 해도 됩니다. 자, 위아래로도 하고 간단간단히 한 번씩 스트레칭 합니다. 자, 머리에서 앞뒤로도 하시고 이번에는 주먹을 쥐고 펴고 하시면서 워킹합니다. 바른 자세, 바른 자세. 자, 위에서 박수. 어깨와 허리를 다 바른 자세로 하고 이번에는 H형 스트레칭 한 번 더 합니다. 잠깐 다시 한 번 해줍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이번에는 R형 운동을 할 거예요. 물병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R형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물병으로 하세요. 저렇게 내 몸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깨와 가슴을 쫙 펴고 허리를 기립근을 세우고 반듯하게 서서 힘을 주면서 내 몸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과 근육을 키워줍니다. 호흡을 하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담그면서 이렇게 이렇게 잠깐 약간 호흡하면서 해보세요. 위까지 가서 물병을 터치합니다. 아래로 쭉 올려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잘 하셨어요. 꼭 간단하게 열렁하시고 힘드시면 이번에는 위로 올려서 저렇게 올려서요. 뒤쪽으로 팔이, 팔꿈치가 기역자로 되도록 하시면 팔에 이렇게 그냥 셀룰라이트가 많잖아요. 틀렁틀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연세가 드시면 저런 것도 제거해줘요. 그러니까 저 운동을 하시면 그 팔뚝살도 제거되고 근육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제 이거를 뭐 한 번에 많이씩 하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 세트씩만 하시는 거예요. 자, 허리를 곧게 펴서 약간 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팔은 들고 한쪽 팔은 저렇게 뒤쪽으로 해서 쭉 폈다가 ㄴ자로 벌린다 내린다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저 운동도 팔뚝살 그 덜렁덜렁한 것을 좀 빼고 싶어서 제가 이걸 얼마 전부터 운동하다가 이것도 촬영 오랜만에 해야 되겠다. 옥상에서 촬영한 지 오랜만에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좌우로 한쪽 한 다음에 반대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매일 하시면 팔뚝에 덜렁덜렁한 살이 물렁물렁한 살이 매일 꾸준히 하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함께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팔을 같이 동시에 물병으로 하신 분들은 물병으로 잘 하시고요. 물병도 없다 그러면 맨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먹을 꽉꽉 쥐고 힘을 주고 하시면 돼요. 도구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물병은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아령은 이제 살려면 이제 뭐 일부러 사러 가야 되고 하니까 사는 동안에는 저렇게 하시면 좋아요. 지금부터 스쿼트를 합니다. 내 몸에 맞춰서 미니 스쿼트, 하프 스쿼트 등등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내 몸에 맞는 운동. 오다리에 있는 분들은요, 매로 스쿼트라고 조금 해야 돼요. 발을 모으고 해야 교정도 됩니다. 와이드 스쿼트는 중장년 측에서 적합하거든요. 어깨 넓이보다 조금만 더 벌리고요. 저는 지금 어깨 넓이보다 훨씬 많이 벌리고 있어요. 저는 통성 관절염인데, 아프지가 않아요.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무릎을 많이 벌리고 엉덩이 근육까지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벌리고 합니다. 근데 많이 벌리고 하면은 무리가 되신 분들은 어깨 넓이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 올려주시면 되고요.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미니 스쿼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30도 정도만 조금만 무릎을 구부리되 무릎이 앞으로 안 나오고 엉덩이가 뒤로 나갑니다. 엉덩이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팔을 앞으로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고 옆으로도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쉬시면 중간에 호흡을 두 번 정도 하시고 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내로우 스쿼트는 오다리이신 분들이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니어 분들, 오다리인 분들이요 많이 있다고 해요. 저도 오다리였었거든요. 지금은 교정을 했어요. 운동으로 교정했는데요. 자, 유튜브에서 김정옥 오다리 교정 그렇게 뜨면은요 오다리 교정 운동 나와요. 제가 그 운동을 해가지고 정말 신기하게 빨리 교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릎이 이렇게 아무리 붙여도 안 붙여졌었는데 지금은 붙여요. 일부러 이렇게 딱 힘주고 바로 똑바로 서서 하면. 그래서 이렇게 위로도 올리고 보시면서 따라서 하시면 쉽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촬영도 해봤습니다. 내 생애 처음. 그분 팁으로 건강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김정호. 감사합니다. 된다.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앞으로 지금 웃는 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자, 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앞으로 웃고 사시면 그래서 무조건 돼요. 그리고 지금 배운 것을 매일같이 웃음 운동 하고 사세요. 아셨죠? 네. 어, 나는 앞으로 웃고 산다. 그 뜻으로 산다 한다.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시작.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자, 잘 풀어주세요. 자, 시작!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더 스마일. 웃는 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밝으리 걱정하면 못해.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여러분, 걱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독소입니다. 독소.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나는 바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치매가 절대 안 옵니다. 암도 절대 안 옵니다. 왜? 확장돼서 웃음 운동하면 그 암세포들이 다 깨끗이 치료가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암이 요만한 사람들도 말기암 환자도 췌장암 환자도 이렇게 해오니 건강해지신 분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웃음이 안 미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릎 환자였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24일 날인가? 10월 24일 날 범죄의 제왕 김정욱 강사가 나옵니다. 김정욱이 왜 TV에 자주 나오냐? 건강 프로에 무릎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건강해져서 건강해진 사례, 어떤 운동을 하고 살길래 그렇게 건강해진가, 그거를 자꾸 나한테 출연을 해달라고 그렇게 섭외가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 말을 들으시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무릎 건강하게 살려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음 운동 하는데 감사하면서 웃음 운동 하시면 효과가 너무 좋고요. 무릎 이렇게 운동하는 거 건강해지는 운동, 또 뒤꿈치 들기 운동 등등 외 여러 가지들이 유튜브 김정욱 가면 다 나오거든요. 꼭 활용하셔서 건강해지시길 바라고요. 저는 TV에 건강 후에 제가 47번 나왔어요. 47번째 오늘 또 작가가 전화와서 하자는데 저녁에 내 통화하자라는 작품이니까 오늘 강의하러 가는 아침에 전화왔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려면 꼭 김정욱 웰빙 건강 TV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웃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 테니까 내 몸을 치료하는 웃음 운동은 확장돼서 웃음 운동이에요. 온몸으로 웃는 웃음 치료 운동.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 그래 이렇게 웃는 건 즐겁고 행복한 삶이에요. 그냥 암세포 안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웃고 사시면서 스마일하고 사시면서 온몸으로 하는 확장돼서 웃음 운동을 꼭 해야 돼. 그래야 내 몸 속에 독소 치매 예방을 다 해주는 거. 아셨죠? 어떻게 하냐? 크게 웃는다. 시작. 크게 웃는다. 길게 웃는다. 온몸으로 웃는다. 이렇게 웃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배에다가 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힘을 줘야 오래 웃을 수가 있어. 배로 웃어야. 목으로 웃으면 오래 못 웃고 금방 지쳐버려. 아셨죠? 그래서 한번 웃어볼게요. 배에다 힘도 가라고 그랬어요. 자, 절 따라합니다. 자신감 있게. 하! 하! 다시 크게. 하! 하! 하하! 하하! 하하!
다섯, 반대로. 이쪽에 1만큼 하시. 예,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자, 땡기시고. 자,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뒤로. 둘, 셋, 넷, 다섯. 자, 털어주세요. 자, 워킹 하면서 전신을 움직이면서 한번 해볼까? 발을 11자, 11자, 11자. 바르게서 내 몸을 자세를 따뜻하게, 바른 자세, 균형 있는 몸매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도 좋아집니다. 허리도. 무릎도 관절이 좋아져. 바른 몸을 자세를, 이걸 매일 여러분 시켜서 하시죠. 아셨죠? 아,
앞으로 밀었어. 자, 올라오시고 뒤로. 다시 앞으로. 자, 다시 뒤로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이쪽에 이만큼 하시죠. 네.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자, 땡기시고. 자,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뒤로. 하나, 네, 다섯,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자, 털어주세요. 자, 워킹 하면서 전신을 움직이면서 한번 해볼까? 발을 11장, 11장, 11장. 바르게 해서 내 몸을 자세를 반듯하게 바른 자세, 균형 있는 몸매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도 좋아집니다. 허리도, 무릎도, 관절이 좋아져. 바른 몸을 자세를 이걸 매일 여러분 집에서 하시죠. 아셨죠? 위에다가 올려서 박수로 치고 시작!
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일곱, 다리를 하나 모여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 펼치, 시작! 하나, 둘, 다리 불편하신 분은 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섯, 일곱,